나스닥 신기법 적중률 96% 이상 나스닥 오프라인 특강 참여 시 공개합니다. 신청 방법은 함투사 영상 끝단에 고객센터의 채널 톡을 클릭하시고 나스닥 오프라인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TO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매매를 해보려고 차트를 켰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하락 추세에 있고요. 지금 이 추세선, 이 저점, 저점, 이 부분이 다져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래로 종가로 돌파가 나오면 추세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지금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방향은 확실하게 매도로 일단 잡힌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추세선을 이탈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일단은 나스닥 음봉 추세선 하단 이탈. 네, 이렇게 일단 얼러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락으로 돌파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가로 뚫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캔들이 그냥 종가로 뚫리는 거 말고 이 하이키나 시가 이런 식으로 종가로 뚫려야 매도가 진입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요거 한번 지켜보고요. 만약에 종가로 뚫리지 않고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대기를 해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이 저가 부분이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매도로 진입을 할 거고요. 현재 추세가 엄연하게 하락 방향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매도로만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락으로 뚫리면 바로 진입을 해볼게요. 아직은 종가로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로 뚫리면 바로 진입을 해볼게요. 계속 이 자리를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확실하게 뚫려줘야지 매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저가를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간을 보고 있는데 이 자리가 뚫리면 확실히 15포인트 이상은 하락할 것으로 순식간에 바로 이절이 되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아마 요봉 끝나고 다음 봉 안에는 진입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변동성까지 활성이 됐고요. 이 자리가 조가로 뚫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죠. 이제는 돌파할 때가 됐는데 돌파가 되면 바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가로 돌파가 되진 않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봉으로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확실하게 컨펌이 되면 매도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 정도 남았고요. 바로 종가로 이탈이 되면은 매도를 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정도 남았고요. 짤은 500불 정도. 자, 10초 남았고요. 바로 진입을 종가를 끝나자마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입을 했고요. 입절은 500불 기준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종가 일단 끝났고 가입 변동성도 하락 방향 활성화 됐죠. 일단은 손익 절은 위아래 500불씩 설정하겠습니다. 현재 진입 가격이 12485니까 12500, 손절 라인 120044. 나왔을 때 바로 500불 정도가 익절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정말 순식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요 패턴이 나오기를 지금 한 1시간 정도 기다렸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패턴이기 때문에 벌써 수익이 66불 넘어갔죠. 순식간에 80불 정도가 수익이 됐습니다. 약간 조정을 주는데 당대 음봉 여기가 한 번에 뚫리기가 좀 힘드네요. 제가 보기에 거의 뚫렸다고 보고 네, 혈자리가 지금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되돌림을 줄수 있어도 손절가까지 터치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만약 캔들 패턴만 보고 매매하신다면 아래 꼬리가 달렸다고 이제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시거나 안 되겠죠. 전형적인 하락 추세 연장 패턴입니다. 저점을 시도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조정을 주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일시적 반등 같아요. 약간 올라갈 수는 있어도 하방으로 추세는 다시 꺾일 거다.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드리기 무섭게 지금 다시 또 조정을 줬다가 추세가 나오고 있죠. 킵소 패턴이었습니다. 그렇게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자, 수익이 벌써 200불 가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봉 기준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6시간 넘어서 저도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딱 리듬을 타면서 한두 번 정도만 딱 떨어지면은 한 번에 수익은 날것 같아요. 약간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5분이나 10분 안에 익절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위에 손절 잡아놨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그만큼 손익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약간 지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매수 들어가면 이제 손실 나는 거죠. 한번 트라이는 줄수 있지만 추세가 상승으로 반전되는 건 절대 아니다. 지금도 추세가 이렇게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약간의 조정을 주시면 충분히 추세는 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수익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요. 혈자리를 만들고 지금 떨어질 준비를 합니다. 아까에 한 번에 가면 좋았을 텐데 약간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자리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트레이딩 엣지가 높은 자리. 원래 계획은 한 5분, 10분 만에 밥 먹으러 가는 거였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네요. 변동성도 이제 활성화된 상태여서 1분 봉의 거중 문간 패턴을 만들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시간은 걸렸지만 네, 요게 바로 이제 거중 문간 패턴이죠.
이거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몸통은 감소했던 여기가 지금 깨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 50불, 80불 넘어갔고요. 자, 여기가 혈자리입니다. 이 자리만 딱 뚫리면 추세는 급락이 나올 거예요. 200불 넘어갔고요. 1분봉도 숏 시그널 나왔죠, 이제. 정말 갈 때가 됐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뚫어야 될것 같아요. 190불, 200불. 자, 300불 넘었고요. 이제 300불 향해 가고 있고 조만간 익절 될것 같습니다. 430불 있고요. 조금만 더. 좋습니다. 이렇게 500불 깔끔하게 익절을 완료를 하였습니다.